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화 막사입니다. 오늘 올려주신 비트 프로그램에서 호두리님께서 한글 패치 버전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보시면 회원 게시판에 보시면 BT13 한글 버전입니다. 그러고 올려주셨어요. 네,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이렇게 창이 뜨시면 바탕화면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고요. 저는 미리 받아놨어요. 한글 버전을 받아놨기 때문에 다운로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기 쉬운 곳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버튼 중에서 세팅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지금 다 영문으로 보이는데 네, 세팅이라는 곳을 왼쪽 곳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예, 컨트롤 누르고 K 누르시면 되겠죠. 아니면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세팅창이 뜹니다. BT 옵션이라는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네, 브라우저를 누르면 창이 떠요. 그러면 현재 이 안에는 한글 패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패치를 못했었는데 회원이신 호드리님께서 올려주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을 이렇게 좀 줄이시고요. 예, 창이 좀 크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받았던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창이 뜨시면 계속 누르시거나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리아라는 한글 버전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시고 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신 다음에 창이 사라지면 이 창을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네, 파일 컨트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어 패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